예전 수업 시간에 양초를 직접 만든 적이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기 쉽게 차근차근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이예린입니다. 그럼 오늘의 호기심을 해결해 볼까요? 선생님, 오늘의 호기심은 양초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진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양초를 만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 향기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예쁜 양초를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양초를 만들 건데요. 양초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가 바로 앞에 보이는 파라핀입니다. 선생님, 꼭 이 파라핀으로만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반적인 슈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초도 같은 파라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양초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파라핀을 짧게 잘라서 냄비 안에 넣고 가열하면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종이컵에 양초 심지를 넣어야 해요. 선생님, 만약에 종이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우유팩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심지를 양초 가운데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의 가운데에 심지를 넣은 후 종이컵 위에 올려놓습니다. 고체 파라핀을 액체 파라핀으로 만든 후 종이컵 안에 붓습니다. 이때 냄비가 뜨거울 수 있으므로 어린이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나만의 개성 있는 양초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파라핀에 넣어서 예쁘게 꾸며 볼게요. 자, 이제 양초를 보면 색깔이 예쁘게 변했죠? 그러면 색깔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좋은 양초를 만들기 위해서 아로마 오일을 넣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내가 좋아하는 향으로도 양초를 만들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라핀과 잘 섞일 수 있는 오일 성분, 즉 기름 성분의 향료만 가능합니다. 아로마 오일을 넣을 때는 두세 방울만 적당히 떨어뜨려주는 게 중요해요. 향을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진해져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비커에 얼음을 담은 후 우리가 만든 종이컵 양초를 넣어볼게요. 선생님, 그런데 얼음은 꼭 필요한가요? 아니요, 얼음이 없으면 굳이 이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음을 사용하는 이유는 양초의 파라핀을 더 빨리 굳히기 위해서거든요. 자, 이제 파라핀이 모두 굳었으면 양초를 꺼내볼까요? 짠! 이렇게 해서 양초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향도 좋고 색깔도 예쁜데요? 실험 원리가 궁금해요.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먼저 각 물질의 상태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체 상태의 파라핀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좁고 분자 간 인력이 매우 강하여 일정한 모양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액체 상태인 파라핀은 분자 사이의 간격이 불규칙하고 넓습니다. 따라서 분자 간 인력이 약하게 작용함으로써 일정하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양초에 불을 붙였을 때 고체인 파라핀이 연소하면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분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불규칙하고 넓습니다. 분자 간 인력 또한 거의 작용하지 않아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이 밖에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융해,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또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기화,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액화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준비된 파라핀을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 종이컵에 양초 심지를 넣고 액체 상태의 파라핀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의 색소와 아로마 오일을 넣어줍니다. 얼음이 담긴 비이커에 종이컵을 넣어주고 양초가 다 굳었으면 꺼냅니다. 내가 만든 양초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양초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의 호기심도 해결!